지난 2013년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기기 변경 사업을 하며 직원들의 임금 2,900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전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 대부분은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이었는데요.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전혀 돈을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취재 윤혁준 기자입니다. 대학생과 청소년들의 임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했던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JNL 컴퍼니 실제 경영자인 전모 씨와 공범 이모 씨는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대전 중구에서 핸드폰 기기 변경과 유치업을 하면서 주로 학비나 생계비를 벌기 위해 노동 현장에 뛰어든 대학생과 청소년들의 임금 2,900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 씨는 최근 10년 동안 경기도 일대와 울산, 부산 등에서도 임금을 상습 체불하며 처벌받은 사실이 5회나 있고 피해 금액도 6천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전 씨는 매출이 발생하면 가족이나 지인의 통장으로 돈을 은닉해두고 임금을 달라는 노동자들에게 돈이 없다며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신고를 한다고 하자 월급을 주느니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전모 씨가 죄질이 중하고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기에 검찰과 공조해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2013년도에 대전 중구의 모처에서 통신 판매 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39명이 약 5,900만 원가량의 임금을 체불되어서 또 씁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그런 사건인데요. 현재 이 사업체인 경우 두 명의 공동 경영자가 있었고, 이 중에서 특히 한 명의 경우에는 동종 경력이 수해에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전모 씨 경우에는 주로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러한 임금 체불을 과거 한 10년간에 걸쳐 한 5, 6회에 걸쳐서 같은 수법으로 임금을 체불한 경력이 확인돼서 이번에 구속해서 수사를 하게 되었고요. 한 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현재 불구속 수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음에도 피해를 받았던 학생들은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015년 7월 1일자로 소액 체당금 제도가 신설되면서 도산하지 않은 회사의 직원들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은 2013년에 벌어져 소액 체당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한정 기간인 3년도 지나 민사소송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결국 피해자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악덕 업주가 강한 처벌을 받는 것을 기도할 뿐이지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이 주어질 뿐입니다. 물론 진정서 당시 접수된 서류들을 보면 상당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학비라든가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 대박 좋아주세요 이런 말들을 적는 등 상당히 간절했던 상태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사 과정에서 그 피해 근로자들하고 통화해 본 결과 지금 3년이 지나서 민사소송이 완료가 돼서 돈은 못 받는 상태에 있지만, 그들에 대한 죄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처벌이라도 좀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소액 체당금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급여를 지급 못하면 3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물론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확인해서 강한 처벌이 될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어떤 제도적으로도 좀더 보완을 해서 그런 사업주들은 좀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근로자들이 어떤 임금 체불로 인해서 생계에 곤란이 겪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노동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CNB 뉴스 윤혁준입니다.